2쿼터로 가면 2,000원! 아, 다르다, 다르다! 아, 완전하다, 완전하다! 네. 그분이 옵니다. 네, 함께 할 거고요. 또 그분의 컬러가 약간 핑크, 로즈골드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또 노란색과 로즈골드 핑크가 같이 어우러진 게 뭐 벚꽃과 개나리처럼 너무나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니, 2,000원 씨가 왔어요! 코미스타지 저스 원 TV. 아, 우리 웃음을 기념하는 자리에 함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 요즘에 방송할 때 너무 많으실 텐데, 네. 저희랑 인연이 있었던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 6월 정도였을 거예요. 6월 달이었죠. 거의 네. 1년여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네. 사랑의 골센터 아,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우리 KB 스타즈 선수단 여러분들과 인연을 맺게 되었는데 또 그 인연 잊지 않고 오늘까지 또 이 자리에 함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그때 에너지를 팍팍 불어넣으시고 가셨나봐요. 저희한테. 저희가 우리 KB 스타즈 선수분들과 녹화를 하고 오히려 저희가 그 선수들에게 에너지를 받아갔죠. 아 그때 혹시 기억하세요? 2,000원씩 찐팬이라면서 막 이윤기 선수. 아, 그치. 아, 지금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서 저희가 자료 화면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함께 보실까요? 아, 이윤기 선수. 잊을 수 없죠, 잊을 수 없죠. 너무 좋아하는데, 정말. 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일어나서 저 들고 있구나. 아, 제가 사실 오늘 네. 올라오자마자 제일 네. 먼저 이윤미 선수를 찾았는데 안 보여요. 좀 거리가 좀 있어가지고 못 봤거든요. 네네. 이윤미 선수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아, 그래서 지금 이윤미 선수도 어떻게 보면 이 시간을 즐기는 한 명의 네네. 주인공일 수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추억을 하나 쌓아드리려고 하는데 이찬원 씨랑 네네. 이윤미 선수랑 네네. 그 밸런스 게임이라고 해야 되나? 아, 네네네. 약간 이렇게 서로 좋아하는 게 같은 건지 네네네. 얼마나 있는지 한번 맞춰볼 건데 네네. 앞쪽에 카메라를 좀 바라봐 주시면 네네네.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쪽에는 이찬원 씨가 나와 있고 한쪽에는 좀 객석에서 이윤미 특파원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이윤미 특파원, 이찬원 씨 좋아요? 아, 이찬원 씨를 뭐라고 부르나요? 아, 엄마. 그 두 분이 제가 자막으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엄지 또는 하트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네네 알겠습니다. 하트 또는 엄지. 네네. 제가 하나 둘 셋 신호를 드릴 거니까 딱 보고 기다렸다가 동시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밸런스 게임을 위해서 자막 보여주세요. 청주와 전주 중에 청주가 좋다 엄지, 전주가 좋다 하트. 자 하나 둘 셋. 엄지! 엄지! 요거 다섯 개 정도 할 건데 세 개를 이렇게 맞추면 아, 이윤미 선수에게 깜짝 선물 주려고 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윤미 선수 열심히 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두 번째 제시어 주세요! 딸기 우유가 좋으세요? 초코 우유가 좋으세요? 하나, 둘, 셋! 아, 딸기! 야, 야 이거 웬만하면 초코 우유도 많이 선택하시네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똑같아. 쉽지 않은 문제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틀릴 거라 생각했거든요. 아, 두 분이. 야, 근데 맞았어. 일단 세 번째 제시어로 갑니다. 세 번째 제시어. 보여주세요. 배구가.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한번 보고 싶은 거구나, 하트가. 자, 하나, 둘, 셋. 하트. 아, 하트, 하트. 예. 네. 아, 하트 지금 배틀 붙었어요. 하트 배틀. 아, 그러게요, 그럼. 자. 네 번째 제시어 갑니다. 일단 세 개도 뭐 완벽하게 맞췄는데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거. 네 번째 주세요. 막창이냐 삼겹살이냐. 어머니의 손길 막창이냐 아니면 국민식 삼겹살이냐. 하나 둘 셋. 막창이지. 막창이지. 어머니의 막창이지. 네, 고민했어요. 네.
왜냐면 저희 엄마 아버지가 막창 찍어 하셨는데 네. 삼겹살도 팔았어가지고 아 고민했는데 우리 네. 또 이은미 선수가 또 센스있게 또 막창을 해주셨는데 아, 메뉴에 삼겹살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아 알겠습니다 마지막 제시였는데 이것까지 맞추면 이제 완벽하게 두 분은 지금 밸런스가 맞는 거예요 100점이네요 네. 마지막 제시요 주세요 노란색이냐 파란색이냐 이거 어이가 없다 진짜 근데 쉽네요 네. 하나 둘 셋 야 그래서 이은미 선수에게 선물 드립니다 베스트 프렌즈로 스타 프렌즈로 이은미 선수 올라오세요 고! 그녀가 달려옵니다 아 정말 세미스타일이 흥분해요 언니들이 싫어할 수 있어. 언니 괜찮아요? 아 괜찮아. 언니 어때? 언니들 괜찮대. 어, 뭐 준비해 왔어 근데? 아, 어, 우와 선물. 선물 뭐예요? 펼쳐봐 주세요. 아, 이은미 선수 유니폼을 사인을 담아서. 야, 이거 선물 주는 거예요? 어. 아, 감사합니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펼쳐서 선생님. 펼쳐서. 펼쳐서. 잘 보이게. 펼쳐서. 사진 한번 찍자. 사진 한번 찍자. 어, 가운데. 어, 가운데로 좀 앞으로 한 걸음만 나와주세요. 야, 사진 한번 찍자. 잠깐만. 요거 윤미 선수 마스크 살짝 벗자. 마스크 살짝 벗자. 아, 그럼요, 그럼. 평생 마스크 될 수 있어 요거. 내가 잠깐 들고 있을게. 아, 화장을 안 했어. 괜찮아. 잠깐만. 리플러지 받는다 지금. 기다려. 오빠를 위해서 리플러 좀 하는데 아 괜찮아 할 거 있어 그래 언니 팩트 언니 팩트 팩트 좀 줘봐 윤미 팩트 괜찮아 괜찮아요 너무 아름다우시네 아 예뻐요 아, 예뻐요 아, 아, 잠깐 넣고 요거 사진 찍을 때만 잠깐 잡고 마스크 올릴 수도 있었다 잠깐 요거 사진 촬영할 때만 잠시 마스크 벗고 촬영합니다 하나 둘 셋 이제 이은미 선수가 이찬원 씨에게 드리는 선물이고 찬원 씨도 선물 하나 줘야 되니까 네네. 셀카 한번 가자 찬원 씨 아, 셀카 네. 셀카 괜찮아요? 어 이은미 선수가 핸드폰 없어? 아 일단 드릴게요 됐어 아, 셀카 한번 가자 떨지 말고 가자 이날이 없다 이날이 없어 10장 찍어 10장 계속 찍으라고 언제 이 시간을 또 갔니 인사 나누시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빨리 들어가야지 빨리 들어가 윤미 선수 다음 시즌도 좋은 활약 부탁드려요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선물은 받아서 이따가 전달해드릴게요. 아, 예, 이어지는 무대 계속해서 이찬원님의 매력으로 빠져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티비스타즈 농구단 정말 역사적인 통합 우승을 함께 환영하고 축하하는 자리에서 저를 초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KB 스타즈 농구단의 우승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사실 정규리그 우승뿐만 아니라 챔피언 결정전까지 결국 이제 통합 우승을 이룬다는 게 정말 의미가 남다르고 참 쉽지 않은 일인데요. 정말 정말 축하드리고 또 6월달, 지난 6월달에 인연이 또 이렇게 이어져서 오늘 이 자리에도 또 초대를 해주셔서 정말 정말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음악으로 또 선물을 해드리고 또 축하를 할 텐데요. 그 전에 제가 물 한 잔만 좀 마셔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은미 선수 자, 감사합니다. KB 스타즈 농구단 V2
우승을 또 함께 축하하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오늘 또 팬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공연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한데요. 어느덧 이제 마지막 곡 한 곡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KB스타즈 농구단 여러분들 우승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또 환영하는 자리인 만큼 여러분들 끝까지 오늘 무대 또 함께 즐겨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내려가면 엄청난 분이 또 뒤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김범수 씨가 또 엄청난 무대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자리에 일어나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물 한 모금만 먹고 마지막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면서 또 앵콜을 이렇게 신나게 또 여러분들 보게 노래한 분이 또 하나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즐기고 계십니까? 네! 재밌으시죠? 자, 오늘 KB스타즈 농구단 V2를 또 기념하는 자리에서 또 여러분들 너무너무 또 행복해 하시고 또 우리 선수 여러분들 좋아하시니까 덩달아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말 내려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KB스타즈 농구단의 우승을 축하하는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 곡하고 저는 이제 무대에서 내려가야 하는데요. 꼭 들어야 하는 그 노래를 여러분들 아직 못 들으셨죠? 지금의 참고백이라는 이름을 설명을 만들어준 그 노래 진또백이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면서 너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청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KB스타즈 농구단 팬 여러분들, 선수 여러분들, 코칭 스태프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자, KB스타즈 농구단 우승을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너무 좋다. 찬원 씨도 아직 축하해주니까 정말 좋네요. 감사드립니다.